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서론 한 번째는요. 소득 분배 이론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소득 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하나는 지니 계수,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지수가 클수록 좋은 건지 작을수록 좋은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로렌츠 곡선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요거는 그한 사회 혹은 하나의 국가를 인구의 누적입니다. 인구의 누적 점유율하고 소득의 이것도 누적이에요. 누적 점유율하고의 관계를 곡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1, 2,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이게 교재 몇 번이냐면 우리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곡선 그림을 보면 로렌츠 곡선이 만약에 이 사회가 평등하죠? 완전히 평등하면 이렇게 직선 모양의 로렌츠 곡선이 나오고요. 완전히 불평등하면은 이렇게 꺾인 직각의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 평등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불평등한 것도 아니라면 대개 로렌츠 곡선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선과 꺾인 직각, 그 다음에 요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세개 중에서 가장 평등한 게 뭡니까? 요게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 가장 평등한 거예요. 이 직선 모양이. 그리고 두 번째 요게 균등하게 나눠져 있고 세 번째는 완전히 불균등하니까 한 사람이 모든 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로렌츠 곡선이 왜 그러면 완전 평등할 때 이렇게 직선이 되고 그다음에 완전 불평등하면 이렇게 직각이 되는지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자고요. 직접.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왼 수직 있죠? 여기는 뭐냐면은 요게 소득이에요. 소득. 소득에 누적된 소득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 수평축은 인구, 사람 수에 누적된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사회에 4명이 있어요. 4명. 4명.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서로 나눈다고 쳤을 때, 네 명이라 그랬죠? 자, A, B, C, D. 네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자, 상태 1번 같은 경우에 완전 평등하다고 쳐요. 완전 평등. 그러면 요 100만 원을 얼마씩 나눠가지고 완전 평등해? 그렇지. 25원씩, 25만 원씩, 요렇게 가져야지 완전 평등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25만 원씩 가져야 되니까 한번 여기서 그려볼게요. 자, 한 사람이 얼마 가져요? 25만 원 갔죠? 그럼 이제 이거 누적이니까 두 사람이 얼마 가져요? 두 사람. 두 사람 다 합쳐서 50만 원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요 점이겠네. 왜냐면 두 사람당 50만 원. 그러면 이제 누적으로 세 사람을 누적이 되면은 총 75만 원 갔죠? 그러니까 여기가 75만 원이겠네. 그러니까 요 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네 사람을 전부 다 누적시켜요. 그러면 여기 네 사람 전체의 소득은 전부 다 이렇게 100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점을 이렇게 이어봐요. 요 점을 이렇게 이어면, 그렇지. 완전히 평등하니까 이렇게 직선이 된다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좀 불평등하게 한번 좀 나눠볼게요. 불평등하게. 이거는 A가 10, B가 20, C가 30, D가 40. D가 제일 많이 갖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한 사람이 얼마 갖고 있어요? 10만 원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만 원이니까 한요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까? 자, 색깔을 노란색으로 좀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그러면 지금 요 점이겠네요. 요 점. 그리고 두 사람까지 총 30만 원을 갖고 있죠. 누적된 게. 두 사람까지 30만 원이니까 25에서 조금 튼한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세 사람이 총 60만 원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60만 원이니까 한요 정도 갖고 있죠. 이제 네 사람이 전부 얼마 갖고 있어요? 100만 원 갖고 있죠. 여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연결해 보면 로렌츠 곡선이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직선보다 더 아래에 있죠.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봤던 요거랑 비슷한 거래. 그죠? 마지막으로 가장 불평등한 상태를 한번 좀 볼게요. 가장 불평등한 상태면 세 번째. 요거는 세 사람 다 알거지. 아무것도 없어. 마지막에 D 혼자서 100을 다 갖고 있대요. 그럼 자, 한 사람이 0원 갖고 있죠? 두 사람 다 합쳐도 0원이죠? 세 사람 다 합쳐도 0원이에요. 그건 네 사람이 혼자 다 갖고 있으니까 네 번째를 다 합친 게 100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직각에 가깝죠, 거의.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랑 같아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지금 요거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로렌츠 곡선이 왜 이런 형태가 되는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려진 그림이 144페이지에 우리가 방금 본 건데요. 145페이지에 보면 이제 요 로렌츠 곡선의 장단점이 나옵니다. 장단점은 뭐냐면 자, 단순하고 보기에 되게 편하죠. 그죠? 이 곡선이 얼마나, 그러니까 봐봐요. 요 면적에 따라서 요 면적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요 정도 되면은 이러면 점점 더 면적이 작을수록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죠? 로렌츠 곡선에서. 그러면 근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요. 분배 상태를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서로 아비두 상태를 서로 비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차하면은 비교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요 곡선에서요. 지금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서로 비교가 가능했죠. 근데 만약에 어떤 곡선이 어떻게 나왔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 어느 놈이 더큰 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직접적인 교차하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요거는 면적만 알수 있지 정확한 수치가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두 개가 장점입니다. 보기에 간편해. 그리고 그러니까 숫자가 표시가 안 되니까 어느 것이 더 크고 작은지 서술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치 표시가 어려우니까 기수적인 비교가 어렵고, 그 다음에 교차가 되면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장단점이 존재하는 게 바로 이 로렌츠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에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지니 계수입니다. 지니 계수. 이 지니 계수는요, 로렌츠 곡선에서 요 면적을 구해요. 면적은 무슨 적분 뭐 그런 거에서 구하겠죠? 그래서 소득 분배 상태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상태에서 로렌츠 곡선이 요렇게 OAB 요 로렌츠 곡선을 가졌다면 분모가 뭐냐면 요 빗금친 면적 A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빗금친 면적 A를 뺀 면적 B 있죠? 요 면적이 즉 분모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니까 요거는 요 면적 A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 요거 B를 더하면 결국 이게 뭐가 됩니까? 삼각형 AB, 요 AB 면적이 되는 거겠죠. 그죠? 요 삼각형 면적. 전체의 삼각형 면적이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는 뭐가 되냐면 면적 A예요. 요거. 여기가 분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그리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면 삼각형 분의 요런 호 모양으로 된 요거. 면적 A 플러스 B분의 A. 이렇게 되는 게 지니 계수입니다. 그러면, 자, 완전히 평등하면 분자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니 계수는 0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모든 부를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분자하고 분모가 똑같아지겠죠? 뭐가 없어지니까. 면적 B가 여기서 요게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면적 B가 없어지고 이거 전체가 면적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니 계수는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0하고 1 사이에서 어느 게더 소득 분배가 잘된 거야? 작을수록 좋은 거야.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더잘 되어 있다. 균등하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니께서 무슨 물으면 맨날 이거 물어봐요. 왜냐면 헷갈리거든. 아, 이게 큰게더 좋은 건지 나쁜 게더 분배가 잘 됐다는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니께서는 0과 1 사이라는 거, 숫자 기억하시고 작을수록 분배가 더잘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려면 아까 그 면적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 요게 지니 계수예요. 근데 이 지니 계수의 단점, 이 장단점은 첫째, 기수적으로 서로 숫자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좋아졌죠? 근데 그리고 이제 지니 계수가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가장 많이 쓰입니다. 요 소득의 분배를 나타낼 때. 자, 그런데 요거의 단점은 지금 그 소득 계층 있죠? 소득 계층이 아니라 소득 계층이에요. 소득 계층의 분배 상태를 표시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또 존재해요.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그 소득 계층에 대한 분배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 다음에 나오는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문제 한번 좀 볼게요. 자, 어떤 나라에 지니 계수가 나와 있는데 각 시기마다 지니 계수가 A, B, C, D, E로 달라졌답니다. 이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핵심 예제 1번이에요. 146페이지. 그러면 일단 D 시기의 소득이 가장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자, D 시기의 시기가 지니 계수가 제일 크죠? 틀렸네, 이거. 그죠? 틀렸어. 왜? 작을수록 추산해. 작을수록. 분배가 잘 되는데 이게 제일 크니까 가장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번. E 시기의 로렌츠 곡선은 A 시기에 비해서 완전 균등 분배선에, 완전 균등 분배선이 아까 여기 직선 지을 때 완전히 균등하다고 그랬죠? 거기에 근접해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시기가 1이고, 요게 55니, 0.5, 0.1이고, 요게 0.55니까, 요게 더 균등한 것에 가깝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답번에 B 시기와 C 시기를 서로 비교해 봤어요. B 시기하고 C 시기. 이때, 로렌츠 곡선을 서로 교차할 것이다. 모르죠. 이 숫자만 가지고는 교차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0분위 분배율이에요. 요거는 계층을 나눠요. 계층을 몇 개로 나누냐면 10개로 나눠, 10개로. 그래서 1분위부터 그 다음에 쭉쭉쭉 나눠서 10분위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이때 1분위가 제일 잘 사는 거. 10분위가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걸 다시 나누면 10개로 나눈다 그랬죠. 10개로. 그래서 계층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이제 열. 요렇게 나눈 거예요. 10개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자, 분모는 최상위 20%가 요 위에 1분위, 2분위겠죠. 그죠? 그다음에 최하위 40%가 여기 네 개, 요네 개. 여기에 있는 소득을 분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완전히 균등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 사회 전체의 부가 100만 원이래요. 그럼 각각 다 10만 원씩 다 갖겠죠. 10만 원. 그러면 여기 최하위도 하나씩 10만 원을 가지니까 40만 원이고 위에는 두 개니까 20만 원이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균등하면 2잖아요. 완전히 불균등해가지고, 1분위, 2분위, 이놈들이 100만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밑에 사람들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면 분자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크기는 0에서 2 사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10분위는. 그러면 어느 게더 분배가 된, 그렇지. 이거는 큰게 분배가 잘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은 게 분배가 안돼 있는 상태. 아까 지니 계수랑 반대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얘네 둘이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10분위 분배율은
0과 2 사이 값인데 클수록 더 균등함을 나타낸다. 여기서 끝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외울 만한데 10분위 분배율 말고 하나가 더 나와요. 몇 페이지냐면 우리 교재 147페이지를 보시면 147페이지에 보면 5분위 분배율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이거는 5개로 나눈 거예요. 자, 5개로 그 사회의 소득 계층을 나눠 가지고 이번에는 또둘다 20%네. 둘다 20%. 그러니까 위에 상위 20%, 아래 20%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까 10분위 분배율은 여기 위가 최하위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위에가 최상이에요. 서로 최상, 최하가 서로 바뀌었어. 10분위하고 5분위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보세요. 완전히 평등하면은 1이 되겠지만 완전히 불평등해서 최하위가 만약에 소득이 0이면 분모가 0이 되죠?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크기는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이게 작을수록 더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냐고. 그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자, 그럼 정리해야 돼. 일단 클수록 좋은 거는 10분이에요. 작을수록 좋은 거는 진위 계수하고 5분이야. 근데 진위 계수는 0과 1 사이고 5분위는 1과 무한대 사이다. 그 다음에 10분위 계수는 0과 2 사이. 헷갈려 죽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실 때 특히 방금 전에 크고 작은 건 웬만큼 외울 만한데 이 5분위 분배율 상위 하위 이거 있죠. 요 20%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은 절대 10분위와 5분위를 따로따로 외우면 안 돼요. 이 외우는 요령은 얘네들을 반드시 비교해서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 10분위 분배율을 공부할 때는 5분위 분배율을 같이 외워줘서 지금 10이 5보다 더 크죠? 일단 그래서 이거부터 기준으로 해서, 아, 5하고 10이 있는데 10이 더 크니까 10이 클수록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 10이 클수록 더 좋은데 두 배가 더 좋죠. 5의 두 배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0분의 40이 20분의 20보다 두 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 그래도 이게 클수록 더 좋으려면 소득이 균등하려면 위에가 어떻게 돼야 돼? 아, 하위가 되는구나. 그래서 10분위 분배율부터 이렇게 딱 외우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반대로 외우면 되잖아. 상위와 하위가 5분위하고 10분위는 반대가 돼 있었지? 이렇게 봐야 돼. 아셨죠? 일단 단순하게 크게 5분위하고 10분위가 있는데 둘 중에 클수록 좋은 거는 큰 10분위가 좋은 거다. 그죠? 근데 두배 좋죠? 그러니까 20분의 40이야. 뭐가? 10분위가. 근데 클수록 균등하다는 얘기니까 하위가 위로 올라가야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 두개 비교해서. 됐죠? 자, 그러면 예제 두 번째를 보시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용어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진위 계수가 0이면은 완전 불평등, 1이면 완전 평. 방금 전에 배웠는데 지금 헷갈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알아요, 여러분들 헷갈린 거. 근데 이게 틀렸잖아요. 진위 계수 작으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 이렇게 해야 돼요. 2번.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맞고. 10분위 분배율은 중간계층의 소득을 잘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 요 지문 보고 알아두세요. 요것도 시험지에 나올 수 있어요. 네 번째. 10분위 분배율은 2에 가까울수록 그죠? 소득 분포가 고르다. 오케이.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 계층이 분자로 가죠? 상위 20% 계층이 분모로 해서 나온 수치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득 분배 이론에서는, 이세 가지가 가장 잘 나오는데, 우리 실제 현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진위 계수가 많이 쓰이고요. 10분위 분배율이 그 다음에 잘 쓰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클수록 좋은 건지, 작을수록 좋은 건지, 그거를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각각의 지수의 숫자 있었죠? 0과 1, 그 다음에 0과 2, 1과 무한대.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